아니, 이렇게 싱싱한 속화는 이거 어디서 났어? 어? 아, 제가 낮에 수산시장 갔다가 싱싱하길래 사왔어요. 실한 걸로 참말로 잘 골랐다. 얼른 드세요. 할아버지 굴 좋아하시잖아요. 어? 아, 그래.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? 아니, 가보자. 어? 보라 씨 얼굴에 뭐 묻었는데? 어? 어디요? 됐어요? 아, 아까 군고구마 먹을 때 묻었나? 아니, 거기 말고 입 주변에. 오메오메, 보라 얼굴이 단풍 든 거 맹키로 빨갛다. 그러네요. 보라 씨 얼굴 빨개졌네. 뭐야 이 분위기는? 아이, 너 때려 너 이놈. 아니요, 허락도 없이 누가 내 손녀 얼굴에 손 대래? 아, 저 손 안 대고 휴지만 댔는데요. 그래. 아니, 너 내가 우리 보라한테 눈독 들이지 말라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? 아이고, 눈독은 무신. 칠칠맞기 못을 묻히고 댕긴 게 그러지. 뭐야? 누가 칠칠맞아? 이 할망구가 또 해보자는 거야? 해봅시다. 해봅시다. 어? 아, 할아버지. 아, 이 석화에다가 레몬즙을요. 이렇게 살짝. 그리고 마늘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올려가지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, 할아버지. 아, 해보세요. 아, 아. 아, 이게 왜 손녀딸이 매우니까 더 맛있다. 굴은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식중독 예방에도 좋고 철분 흡수도 돕는데요. 아,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고. 그래? 어디 보자. 야, 근데 이거 고추장 맛이 우리 집 게 아닌데, 응? 맛이 달라. 아, 이거 대루 씨가 시장에서 사왔나 보네요, 그죠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시중에서 파는 맛도 아니야, 이거. 양파를 갈아 넣은 거 같아. 아이고, 영감탱이 혓바닥이 잠금이네, 대장금. 아, 새로 사온 초고추장이 밍밍해서 나가 양파를 갈아 넣었어? 그렇지. 어쩐지 그 양파 단 맛이 난다 했어. 야, 할아버지 미각은 진짜 대박이에요. 머리는 모자란디 입맛은 귀신이네.